같이 좀 볼까요? 바로 해도 돼? 괜찮아? 자, 얘를 X축방향으로 5만큼, Y축방향으로 3만큼, 마산만큼. K에 더한 직선과 Y는 X-5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래. 그럼 일단 봅시다. 얘를 이동시켜 보죠. 요 직선을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이동을 시키면 X자리에 뭐 넣을까? 5.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, X 플러스 5. X 마이너스 5.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는 그치. X 마이너스 P. 또 Y 자리에 Y 뭐 넣어? 플러스 3. 그치. 이렇게 써야 되지. 맞아? 그러면 X 빼기 Y 더하기 K-8은 0과 얘도 이렇게 쓰면 X 빼기 Y 빼기 5는 0 사이의 거리가 4루트 2예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잖아. 요두 새끼가 평행이란 건 알겠니? 돼요?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. 맞지? 자,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되겠다, 그치? 뭐가 돼? 불러. 아, 루트 루트. 5제곱 왜 5제곱이야? 아 마이너스 5제곱 아니? 안 외웠지, 또, 공식. 공식 외워야지 풀지, 진영아. 이렇게 있잖아. 제발 외우자. Okay.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평행하는 직선이라서 AX 더하기 BY까지는 똑같아요. 근데 이제 Y좌표는 C가 다를 수 있어서 C-C는 0 이렇게 놓으면, 오케이? 요 거리는 루트, 소연아 불러줘.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 제발 빼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럼 똑같이 하면 지금 A가 지금 몇이야 진영아 B는 마이너스 그래 그러니까 여기 1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지 절대값 두개 빼야죠 뭐가 돼요? K 빼기 8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5가 되겠다 그치 이게 4루트 2였단 거지 그럼 요게 루트 2잖아 넘어가면 8 되겠다 뭐가 K-3의 절대값이 그럼 K-3이 몇이거나 8이거나 K-3이 마이너스 8이거나 그죠 그래서 K는 11 또는 K는 마이너스 5가 됐죠 모든 상수값은 상수 K 값은 그래서 6 되겠네요 그죠 돼요 또또 날라 또 20번에 90번 점 A, B를 Y축의 대칭이동하죠 천천히 해볼까요? A, B가 있어요 Y축 대칭 아래 그 점의 좌표는 뭐가 돼 그러면? 마이너스 A 오케이, 마이너스 A, B. 얘가 어디에 있대? 3, 4분면에 있대. 3, 4분면에 있는 건, X 부호는 뭐야? 마이너스 Y 부호는? 마이너스 그래, 얘도 마이너스, 얘도 마이너스면, 일단 마이너스 A가 음수고, B도 음수여서, A는 양수, B는 음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, 그치? 맞아요? 그러면, 있을 때, A 빼기 B, AB인데, 됐니? 얘를 첫 번째 뭐 했대? 원점 대칭인데. 원점 대칭한 좌표는 뭐가 돼?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, 마이너스 AB고, 그걸 또뭐 해달래?
Y축 대칭 해달래. 그럼 뭐가 돼요?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P 여기까지 됐죠? 그럼 봐봐. A-B는 양수야, 음수야? A가 양수고 B가 음수였어. 그럼 A 빼기 B는 양수야, 음수야? 양수야, 옳지. 마이너스 AB는? AB는 양수야, 음수야? 그러니까 마이너스 AB는? 양수지. 그럼 얘도 양수, 얘도 양수니까. X좌표, Y좌표 모두 양수니까. 몇 사분면에? 일사고 그치. 제 1사분면이 답인 거죠. 이렇게 봐요. 이해 갔어요? 93번이요. 직선 y는 x 플러스 2의 점 a를, 직선 y는 x의 대칭할 동전을 b, b를 원점 대칭할 점을 c, 삼각형의 넓이가 16이었다. 이때 점 a의 좌표를 구하라. 천천히 무슨 얘긴지를 한번 봅시다. 천천히. A가 있는데, A는 어디 위에 점이래? 1사분면 위에 점이래. 몰라, 이렇게 놨어. 됐니? 됐니?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계속 니네가 좌표 평면에 무언가를 할때 좌표부터 잡아내야 돼. 근데 A가 1사분면에 있는데 뭔진 모르잖아. 몰라도 그냥, 그럼 모르니까 A, A 플러스 2라고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. 알겠니? 그럴 거 아니야. y는 x 플러스 2의 점이니까. 걔를 y는 x에 대칭 이동했어. 그럼 y는 x 대칭 이동하면 얘는 뭐가 돼? b는. A, 뭐 아니지. a, a 플러스 2였어. y는 x 대칭 이동했어. 마이너스 A. 아니죠. y는 x 대칭. 와인 X 대칭하면 무슨 짓을 해야 돼? 순서 그러니까. X 아 이제 A 플러스 2, A. 그치. 헷갈리면 안 돼, 진영아.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. 알겠지? 됐어? 그리고 얘를 원점 대칭했대. 이 점, 뭐가 돼? 원점 대칭해. B를 원점 대칭해. 요시됐어.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됐죠. 그럼 요 넓이가 지금 몇이었대? 16이었대, 그치? 맞아요? 이거 그때 한번 풀어줬었지. 그때 어떻게 풀어줬어? 길이 다 구했니? 봐봐. 그러면 이게 지금 직각이니까 맞니? 2분의 1 곱하기 요거 밑변이라고 삼을게요. 됐니? 저 밑변의 길이가 몇이 돼? 얘와 얘 사이의 거리니까. 얘 빼기 얘 하면 2a 플러스 2 제곱. 그리고 얘 빼기 얘도 2a 플러스 2의 제곱 됐죠. 곱하기 요게 높이지. 맞니? 루트, 얘 빼기 얘를 하면은 2의 제곱이고, 얘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되죠. 돼요? 자, 그럼 2분의 1 곱하기 루트, 2가 몇개 있어? 그러니까 2a 플러스 2의 제곱이 두개 있어, 그치? 얘가 루트 8이야, 그치? 4니까, 그치? 루트 2, 루트 8 하면은 루트 16이니까 4로 나오겠네? 맞죠? 그리고 얘도 2a 플러스 2로 나오겠죠?
그게 몇이었대? 16이었대, 그치? 되니? 요게 몇이야? 2야, 그치? 그럼 얘가 몇이어야 돼? 8이어야 돼. 2A는 6, A는 3 되는 거죠. 그러면 A의 좌표는 X, A가 3이니까 3 플러스 2, 3,5가 되겠다. 또? 질문 편하게 해, 또. 96번. 96번? 봐봐. 자, 천천히 얘를 AX 더하기 Y 빼기 4는 0을 X축 대칭하면 무슨 식이 어떻게 돼? 엑스축 대칭하면 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야? 식을 어떻게 바꾸게 돼? 모르겠어. 아니야, 넌 아까도 얘기했어. 할수 있어. X축 대칭하면 뭐에 뭐 하기로 했어? Y에 마이너스. 그래. 왜 모른다고 그러는데? 그러니까 Y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뭐가 돼? 식이. A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. 오케이. 게임 하는 거야, 천천히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대칭했어. 원점 대칭하면 무슨 효과야, 이제? 둘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불러줘. 마이너스 AX 옳지. 플러스 Y 옳지. 마이너스 3이요. 얘인데 얘가 뭘 지난대? 3,5를 지난다. 지난다라는 표현을 보고 빨리 대입을 하는 거야, 이제. X 자리에 3 넣고 Y 자리에 마우 집어넣으면 성립해라고 읽는 거라고, 그치? 집어넣으면 몇이, 뭐가 돼요? 식이? 불러줘. X에 3 넣고 Y에 마이너스 5 넣으면? 마이너스 3이 옳지.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은 0 옳지. 그럼 3A는 몇 대? 마이너스 9 넘어간 거야? A는 그래서 몇이 됐어? 마이너스 3 옳지. 답이야. 됐어요? 또? 처음이면 될것 같아요. 다안 풀었다는 얘기잖아. 그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하는 거잖아. 됐어? 일단 이거 질문은 끝났어?